어? 잔 모자 왜 벗겼어요? 아, 또요? 네, 한 번 더 써요. 아, 이제 뭐 그러려니 하게 되네요. 자,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 보면은 뭐 집 바로 아래 자연인이 또 정성을 들이는 식구들이 있다고 합니다. 아, 여기도 벌통이 많네요. 네, 벌 있어요. 네. 학창 시절에 배운 것도 써먹을 겸 이렇게 산에 오면서 재미 삼아서 벌을 키우기 시작했다는데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. 아, 이번에 또 어떤 걸 하시러 오셨나요? 아, 낚시터에서 늙어 보이지 않는 데는 비결 있잖아요. 아, 예, 그 말씀하셨었죠. 네, 그런 비결이 여기 있어요. 그냥 벌만 들어있는 동이 아닌가 봐요. 우와, 벌 진짜 장난 아니다. 우와,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? 이 속에 동안 비결이 있다는 거죠. 우와, 이게 뭐예요? 우와! 이게 바로 로얄 젤이에요. 아, 이게 말로만 듣던 네. 그 네. 로얄 젤이에요? 네. 이렇게 생겼어요. 요 안에 우와. 하얀 부분 있죠? 예예예. 이게 로얄 젤이에요. 하얀 부분. 요 안쪽에요? 네, 그렇죠. 하얀 부분. 오, 저 처음 봐요. 로얄 젤리는 처음 봐요, 여기, 진짜. 이게 맛 좀 보여드리고. 네. 이거 마사지 한번 해드릴까요? 마사지. 이걸로 마사지도요? 어, 그럼요. 이거 최고의 마사지예요. 이거 바르면 애기 피부같이 돼요. 오, 이 로얄 젤리는 여왕벌의 먹이로 일벌의 입에서 나오는 건데요. 꿀이 많이 나올 때 조금씩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야, 이 귀한 로얄 젤리 몇 개를 챙겨가지고. 이거는 퇴를 대면 안 돼요. 이게 변질된다고 그래요, 이거를. 그래서 아. 이건 꼭 대나무, 이 고무 재질로 꼭 떠요. 아. 이 로얄 젤리. 아, 이걸 먹어요? 네. 한번 보실래요? 이거를 해보세요. 함께 하죠? 네. 뭐 승희 씨 먹을 거니까 먹어요. 네. 네. 아, 진짜 로얄 젤리 말만 들어보고 네. 이게 뭐 드링크 같은 거 네. 거기 써 있는 것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접해보질 못했어요.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. 생 로얄 젤리? 어떤 맛이에요? 왜 표정이 좀 그런데? 약간 맛이 간 거 아닌가요? 이게 아니에요. 시큼한데요? 아니에요. 요거트인데. 네. 상한 요거트 맛.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. 예. 예. 약간 맛이 간 요거트? 그렇죠. 예. 강한 식감. 예,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그거예요. 꿀에서 나는 향이랑 비슷해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렇죠. 달지만 않은 게 있어요. 그런 게 있어요. 예. 있어요. 예. 위장병에도 특효가 있어요. 그 상처 났을 때 입술 튼 데 발라도 상비약으로도 정말 아, 좋아요. 예. 치질 있는 분 있잖아요. 예. 똥꼬에 발라도 좋아. 그 있으면 발라볼래요? 발라주실래요? 아니 그건 안 되고요.